추천 클래식 오늘 함께 들으실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인벤션 1482번 곡입니다. 바흐의 집안은 음악가 집안이었는데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모두 음악가였고요. 바흐의 아들들도 모두 음악가였죠. 바흐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두 아내를 통해서 20명의 자녀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 7명, 첫 아내 사별 이후에 맞은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13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오늘 들을 인벤션은 건반악기 연습곡 모음집인데요. 자기 아들들과 제자들이 건반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작곡한 곡이라고 알려집니다. 그 당시의 건반악기들로는 오르간을 비롯해서 피아노의 전신인 클라비코드와 챔발로 등이 있었는데요. 주로 클라비코드와 챔발로를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곡으로 여겨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피아노 연습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벤션이라고 하는 연습곡 모음집은 2성부의 인벤션 15곡과 3성부의 심포니아 15곡으로 나뉘는데요. 묶어서 인벤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인벤션과 심포니아는 2성부든 3성부든 곡의 구조가 굉장히 명확해서 공부하기에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양손의 음악이 따로 노는 연습곡이 2성부의 인벤션, 세 가지의 조성이 들어가면 3성부의 심포니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즘도 많은 피아노 꿈나무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 배워야 하는 곡들입니다. 인벤션 1482번 곡들은 모두 1분 내외의 짧은 곡들입니다. 네 곡 다 합쳐도 4분가량 되죠. 첫 곡인 1번 곡과 세 번째 곡인 8번 곡이 여러분 귀에 익숙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바흐의 인벤션 네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죠.